네, 오늘 TV 책을보다는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의 작품 세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네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선 이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에는 이름을 못 들어봤어요. 굉장히 생소한데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? 이 노벨 문학상의 참 대단함 중에 하나인데요. 역시 영원히 새롭게 발굴할 작가가 이를테면 세계적인 작가가 여전히 있다라는 게 좀 놀라웠고, 일단 48년생입니다.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김훈 작가와 동갑이고요. 네. 하얀 러시아라고 불리는 벨라루스 출신이십니다. 그런데 약간 좀 재밌는 점 중 하나라면, 이건 재밌다는 말에 좀 실례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일단 친할머니가 빨치산으로 돌아가셨고요. 그리고 아버지가 삼형제였는데 유일하게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아버지마저도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노벨 문학상 받는 작가가 없었다. 이를테면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그 참혹한 일상이라는 걸 늘 유전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품고 있었던 작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사실 그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의외였던 건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가 내지는 뭐 시인,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하는 문학인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장르를 쓴 작가가 아니라 바로 굉장히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의외였는데, 어떻게 보자면 이제 우리가 르포라고도 얘기를 하죠. 네. 수많은 사실들을 이제 체록을 하고 기록을 하다가 이대로 체록은 할 수 없다. 무슨 말이냐면 기사처럼 쓸 수 없다. 그러니까 그 굉장한 고민의 끝에 나온 게 바로 그녀의 그 기록물들, 그 기록의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쓴소리를 많이 하는 작가인 것 같은데, 처음에 썼던 작품이 뭐 금서조치 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원래 그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이 알려져 있는데요. 사실 그 전에 나는 마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은 당시 소련 체제를 비판했다 그래서 전량 폐기되고 제대로 출간도 되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. 그 소비에트에서는 일단 영웅이라던가 혹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특히 전쟁을 묘사할 때는 영웅적인 묘사, 그러니까 전쟁에서 모두 승리자가 되어야만 하고, 근데 그녀가 주목한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승리라고 말하는 그 약간의 빈 듯한 그 허무한 어떤 선전 문구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더니 텅 비어버린 영혼들이 있었고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이라고 부르는 영혼들의 어떤 상처들이 있었던 거죠. 그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는 체제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인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전쟁은 여자 얼굴 하고 있지 않다 읽게 되면은, 만약에 이 여성의 남겨진 상처를 잘 들여다본다면 누구도 다시 전쟁을 남성의 언어로 쓰고 싶진 않겠다라는 절절함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. 소작가님. KBS